왠지 근데 저랑 겹칠 것 같은 느낌이 아, 왜, 왜? 겹친다고? 이런 사람은 여자들 되게 좋아.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. 삶은 거예요? 네, 삶은 겁니다. 네. 남자 1호? 그리고 남자 2호. 두 남자는 여자 3호를 똑같이 마음에 두고 있다. 하지만 여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. 도시락 선택. 오늘 도시락 선택은요,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 뒤로 남자분들이 따라서 달려주시면 됩니다. 아이고야. 여자들은 곧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다. 남자들의 마음속엔 함께 식사하며 더 알아보고 싶은 여자가 있다. 여자 5호. 5호분 되게 진지하신 모습도 보이고 성대모사 하실 때 유쾌하신 것 같아서. 아무도 여자 5호를 따라오지 않았다. 변하신 거 어, 못 변한... 보겠어. 대박. 어머, 어떡해. 아. 자, 여자 4호 출발해주세요. 여자 4호. 이런 웃으시는 모습이 예쁘셔가지고. 하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. 여자 4호도 혼자다. 이게 뭐야? 할 줄 알았어. 이게 뭐야? 출발! 한 명만 붙어, 한 명만. 정우, 한 아이, 명만. 귀여워, 우리 막내. 여자 3호다. 야, 어떻게 한 명을 안 뽑아줬니? 남자 5호. 이게 느려요. 남자 3호. 아, 빨리 가. 볼줄에서 안 되겠다. 아, 남자 2호. 어, 빨리 가. 밀어줄게. 자, 밀어줄게. 어? 나오라고. 남자 1호. 여섯 명 중 무려 네 명의 남자가 여자 3호에게 왔다. 조심하십시오. 조심하십시오. 내가 잡고 있으니까. 네, 걱정 마시고. 네. 야, 이 남자들 속을 모르겠네. 아, 저는 한결 같았어요. 다들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. 여기서 한결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작은 체구에 좀 귀여운 스타일을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3호분이 첫눈에 그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에 좀 많이 가까워서. 제가 짝사랑했던 분이랑 많이 흡사 닮으셨습니다. 뭐 겉모습도 그렇고 목소리도 또 얼굴에 이런 볼에 있는 볼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약간 좀 넋이 나가 있었죠. 예. 여자 3호는 누가 와주길 바랬을까? 누구랑 식사하고 싶어요? 1호. 첫인상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, 아직은. 여자 2호. 여자 2호를 따라오는 남자는 없었다. 마지막 여자 1호. 남자 6호.
남자 4호가 여자 1호에게 왔다.